그날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보면요. 네. 전부 다 극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해놓으면은 이 드라마에다 해놓으면은 저게 너무 너무 과장되게 꾸며놓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억지로 이렇게 6.25 한거 아니냐. 전쟁에서 절반이 끌려가서 총살을 당했는데 9.28 수복을 해서 살아남은 것도 그렇고, 예. 이런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련 고난을 어떻게 이렇게 마치 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가는 것처럼, 예,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요 투표 방식이라는 게참 재밌는데,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1차 투표로 끝났다면 YS가 대선 후보가 됐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이 YS가 얻는 표는 상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51%를 넘는 절대 다수가 아니라. 네. 근데 이제 2차 투표,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DJ가 절대 다수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결선 투표 제도인데, 네. 프랑스는 어떻게든 한번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에 1등 후보가 과반을 못 얻으면 1등과 2등을 상대로 다시 한번 재투표를 해서 어쨌든 이긴 사람이 과반을 얻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결과가 지금하고는 완전 맞을 달라졌어요. 것 예를 같아요. 들면 87년 대통령 선거 때 결선 투표가 있었다. 누가 됐을지 제가 보기에 와, 노태우 대통령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계속 대선 전에 후보 단일화 압력을 막 한다거나 뭐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투표 후에 DJ와 이철승이 이렇게 야합을 하잖아요. 나쁘게 보면 이제 YS 입장에서는 야합인 그렇죠. 야합은 아니고요. 이놈들 밤에. 아니, 야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영삼 아니, 아니요. 우리도 우리가 입장에서는요. 용어를 정확히 해야죠. 그건 야합은 아니고. 네. 어디까지나 이렇게 정치인이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총재를 후보가 선출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있죠. 총재로 내가 나갈 때 당신이 후보로서 나를 네. 밀어주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이거는 김영삼 굉장히 역할 입장에서는 분담이에요. 네. 근데 어찌 됐든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혜성처럼 예. 승리를 이루어내서 김대중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네. 그 그러니까 투표 이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이어가시죠. 야합이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정당하게 정책 연합 네. 또는 연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었던가 그때 예. 이제 구구정당 후보가 2위까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구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나머지 정당이 힘을 합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2차 투표 전까지 한 2주 뭐 이렇게 시간이 있는 동안에 결국 이제 딜을 하죠. 그래서 그 장관 자리를 사이에 배분한다든지 정책을 이렇게 서로 섞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타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양극화가 지금처럼 심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요거는 이제 뭐 재미있는 정치 에피소드지만 우리가 예. 제도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이때 전당대회에 있었듯이 대통령제도 선거에 있었을 텐데. 있었다면 87년 대통령 선거의 역사도 달라졌을 거고 92년 대통령 선거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그렇죠. 저는 지금과 바뀌었을 것 같네요. 왠지. 그런데 예. 이 박정희 10년 집권 세력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네. 다시 김대중 대통령은 거리에 나섭니다. 또 믿을 것은 눈부신. 국민밖에 없다. 아. 야당은 금전적으로도 집권 여당을 맞서서 대응할 수 없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이길 수 예, 있는 건 그런 오로지 조직도 국민의 없다. 힘이다. 예. 이런 거군요. 그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197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여 동안에 전국 주요 도시를 가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책을 밝히면서 순회 연설회를 갔습니다. 예. 이제 또 강행 이때 구분을 하면서 그 지지 세력을 명연설을 얻으려고요. 들으려고 예.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요. 네. 선생님, 궁금한 게 예. 요즘도 어떤 그 빅매치 운동 경기 뭐 예. 권투 경기라든지 하면 약간 좀 신인 선수들 먼저 이렇게 나와서 경기하는 이런 게 있듯이 또 혹시 김대중 대통령이 하기 전에 앞에 아, 연설은 있죠. 좀 약간 피레미 연설은 연설 같은 아니요, 거 없어요? 피레미급이 아니라 네. 대단한 예전에 정치에 많이 하는 분들은 운명가예요. 지금 국회의원들 연설 스피치 능력은요. 옛날 정치인들 그 스피치 연설 능력을 미치질 못합니다. 그리고 언어도요, 굉장히
과상했어요. 이렇게 지금 막말 정치하는 데면은 퇴출 당합니다. 그 시절에. 네.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제 세력을 확장시키러 갔을 때 그 네. 선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해는 없었나요? 아주 참 유치한 테러가 있었죠. 어떤 테러였어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장이 정일영 박사예요. 네. 정일영 박사의 자택에 그가 선거 기밀 자료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불을 질러버려요. 고양이가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쪽에서 뭔가를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다 날라가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어처구니 없는 그런 테러를 가하고 네. 또 김대중 대통령 후보 집에도 그런 엉터리 일을 합니다. 그래갖고 14살짜리 김대중 후보의 조카가 네. 그렇게 했다고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몰아가요. 그렇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치 테러를 박정희 당시 정부 공화당 중앙정부 이런 집권 세력들이 자행을 하죠. 맞습니다.